광주의 한 공원 지하주차장에 소화기가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다. 얼마 전 CNB 시민 기자단이 제보한 바 있는데요. 실제로 그럴까요? 조은혜 기자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광주 남구의 한 공원. 얼마 전 시민 기자가 문제를 제기한 곳입니다. 지하주차장 출입구 맞은편 끝쪽 벽에는 세 곳에 소화기 표지만 부착되어 있을 뿐 정작 설치되어 있어야 할 소화기 세 대는 사라지고 없습니다. 이와 같이 소화기 표지만 있고 소화기가 없는 곳은 모두 다섯 곳입니다.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공원 지하 주차장으로 갔습니다. 시민 기자의 제보를 듣고 직접 요한공원 지하 주차장에 나왔습니다. 이곳에 설치된 소화기가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실제로 한번 보시죠. 소화기 표지는 있고 이곳에 설치되어야 할 소화기는 정작 없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소화기가 없는 곳은 이곳을 포함해 총 8곳이나 됐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소화기 안내 표시가 있는 곳은 총 13곳. 이 중에서 안내 표시대로 소화기가 정상적으로 설치된 곳은 겨우 5곳에 불과합니다. 소화기가 없다는 것도 문제지만 비치된 소화기마저 한 곳에 몰려 있다는 것은 더큰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소화기가 없는 곳에서 비상 상황을 만난다면 당황할 수밖에 없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0제곱미터당 그한 대, 소화기 한 대를 설치해야 됩니다. 이쪽 대상은. 관련법에 따르면 이곳과 같은 주차시설은 200제곱미터당 소화기 한 대를 두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곳 주차장 총 면적은 약 3,000제곱미터로 0.7kg 소화기 기준으로 15대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곳에 실제 설치된 소화기는 3.3kg으로 13대만 정상적으로 설치돼도 무방하지만 현실은 이에 미치지 못합니다. 한편 관할 소방서는 현장 확인 후 추가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치 명령을 내렸는데 그 사람들이 이행을 안 했을 때 저희가 이제 그 부분에 한해서 이제 그 3년 이하의 징역하고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거든요. 비상시에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소화기. 시민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평상시 소화기 관리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CNB 뉴스 조은혜입니다.